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조상님이 제사를 안 지내줘서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운세가 안 좋아서 조상님이 뭐를 해라 하는 뜻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. 그러는 게 대부분이에요. 그럼 조상바람이 분다면은 어떤 무슨 일이든지 잘 안 풀려요. 그리고 처음에는 꿈으로 보여요. 사고 나려고 해도 조상님이 나타나서 못 가게 하는 것도 있고 못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. 그럼 조상바람이 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나요? 구슬한다든지 비방은 이제 굿 안 해도 되는 집이 있어요. 그러면 비방을 가르쳐 주죠. 그런 집은 어떤 집? 그거는 조상님 우에대에서부터 공을 많이 들이던 집 이런 집들은 비방을 가르쳐 주죠.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. 점집 가면 많이 네. 빌으면서 살아라. 그거는 우리 선조들부터 많이 빌고 살았잖아요. 옛날에는 장독대에 업대감님도 모셔놓고 또 장독대에 물 놓고 빌던 가정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니까 맨 처음에 천주교 종교가 왔을 때 성모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이 종교가 좋은 종교라고 설명을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것 또한 내가 모시리래 이랬잖아요.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종교를 버리지 않고 모셨거든요. 근데 지금은 조상님한테 제사도 안 지내려고 그러잖아요. 내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.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. 당신이 자식이 당신 멀리하고 다른 엄마 아빠만 좋다 그러면 좋겠습니까?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? 나는 쳐다도 안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.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내 자식한테 잘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빌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럼 요즘 사람들이 빈다는 건 어떤 식으로 빌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? 나는 빈다는 거 그래요.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있다가 일요일 날 가서 예수한테 빌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다고 말을 해요. 근데 지제는 지가 갖고 간다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. 배려할 줄 알고 사람들한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게 첫째 조건이 비는 거고요. 일단 내 마음이 편해야지 좋은 마음인 거예요. 그 다음에 늘 조상님한테 마음속으로 빌면 되잖아요.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. 자신감을 갖고 비는 거죠. 마음속으로. 빈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.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하실 거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데로